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명사 노랑겸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비대면 시대의 강의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1년 반 넘게 코로나19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강사 입장에서 당연히 비대면 시대에는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해볼 수 없겠죠. 저도 사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고민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 이전까진 듣지 못했던 희한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비대면일 거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표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작년에 갑자기 언택트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4088에서 언택트, 언택트 막 이러다가 이게 뭐 영어도 아니다, 뭐 콩글리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비대면을 표현하는 단어였고, 이게 이제 최근에는 다시 언택트라는 용어보다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로 선정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제 경험을 좀 약간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이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은 충격을 제가 받은 건 작년 2월이었습니다. 작년 2월 한 중순쯤? 멀쩡하게 강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모든 강의가 올스톱이 된 거예요. 되게 신기했습니다. 와,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단지 전염병이 문제가 돼서 사회가 모조리 중단이 된다?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한두달 정도 지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강의를 개강했다가 바로 또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막 이렇게 몇번 반복이 되다가, 작년 여름이었었죠. 8월 거의 한 1년쯤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또 한번 더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또 이제 되게 기약 없이 강의가 중단됐다가, 가을 지나서 늦가을 초겨울이라고 말 시기까지 또 중단되어 있었고요. 뭐 다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만, 사실 해가 바뀌었다고 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강의를 한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조심스럽게 숨 죽이듯이 뭔가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삶처럼 살금살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수강 인원은 절반으로 다 줄었고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2021년 7월 23일입니다. 현재는 하루 확진자가 1000명 훌쩍 넘어서 1400명, 1500명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고, 지금까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다가 강화가 됐고, 일단 2주간인데 다음 주부터 다시 강의를 할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25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나야 이제 또 결정이 될 테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거침없이 자리를 잡은 상황이 됐잖아요.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 여기에서 무언가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죠. 강사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강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고 있고요. 많은 강사들이 이제 지금 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화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전에 이제 미리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화상 강의는 몇번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두 번, 세번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강의장까지 이동을 하는 데 따른 시간 낭비가 없고, 내가 가장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되게 좋았는데, 편하게 있는 내 방의 모습을 노출할 수 없다 보니까 뒤에다가 부랴부랴 막 블라인드 치고 막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는 이런 불편함도 좀 있었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되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되게 열심히 열심히 제 나름대로 진행을 했는데, 뭔가 되게 막 이렇게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방식으로다가 진행하는 강의도 있었거든요. 지난달까지 했으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좀 화상 강의보다는 좀더 익숙했던 게,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방식으로 영상 제작하는 거는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만,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것까지 따져보자면 실제 강의 시간보다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좀 있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도 거의 1년 정도 진행을 좀 했었고요.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는 강사분들 중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포기하신 분들도 몇분 계시거든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 묻고 싶었는데 못 물었어요.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지방 강의 하러 가면, 서울고 이제 가면서 얼마 되지 않은 강사를 받아가지고 길거리에서 기름으로 다 쓰네, 뭐 이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진짜 그리워요. 일상이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소중한 단어였구나라고 실감을 하는데, 이러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박멸을 해버리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는 적절한 치료제가 나오고 예방약이 나와서 바이러스 자체는 독성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마치 감기처럼 1년에 한 번씩 그 우리 독감 예방주사 맞듯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 만나는 다른 어떤 독감 같은 것처럼 예방주사 한 방울 끝날 수 있는 거라면 좀 이게 다르겠지만, 좀더 강력하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강의라고 하는 걸 하면서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놓지 않고 먹고 살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많이 흔하게 보는 형식은 이제 화상 강의 형식이죠.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 공교육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니까 아마도 가장 빨리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도 예, 그렇게 화상 강의로다가 잘 자리를 잡은 분들도 봅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근데 뭐 방법이 정말 그거밖에 없다. 빨리 배우고 익혀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더 익숙한, 저로서는 좀더 익숙한 방법이 유튜브 동영상 업로드 하듯이 강의를 사전에 지적을 해서 영상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게 아마 지금으로서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서 발생하겠죠. 직접 보고 만지고 맛을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실습 과정이 필요한 강의가 그럴 텐데, 뭐 요리나 뭐 제과 제빵 같은 그런 분야도 그렇고요. 아주 세밀한 손기술이 필요한,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디테일하게 봐주면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술 분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 분야가 어떻게든 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 5G라고 하는 이 통신 기술도 좀더 발달이 돼야 될 것이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니 하는 것 같은,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기 바로 직전에 찍은 영상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 리뷰 영상을 찍었는데요. 메타버스가 좀더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발전하고 대중화가 되면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딱히 대안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대안이 없는 부분들은 대안을 찾는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그런 분야의 강의라도 열심히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강의 중에는 이렇게 대면을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강의가 무수히 많거든요. 강사가 말로 풀어내는 분야라고 한다면 화상 강의가 충분히 아무런 문제 없이 가능할 거고요. 영상 업로드 방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요. 동영상 업로드 방식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좀 있겠죠.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기술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고, 제작에 드는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완성도가 좀더 높은 그런 강의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유료로 판매되는 그 영상 강의 컨텐츠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서비스도 많고, 사실 제가 최근에 되게 진지하게 강의 세계에서 준비했던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물론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중단을 했습니다만, 그곳을 이렇게 봐도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는 되게 미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수강생들도 많이 몰리고 강의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피부에 와닿는단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래도 돈벌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는 시기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뭐 쇼핑몰 운영이라던가 부업이라던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인터넷 활용하는 거, 뭐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 되게 많은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들도 있고, 그거에 반해서 뭐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하기, 뭐 이런 식의 취미반에 대한 강의들도 많이 개설되어 있고, 투자나 금융관리에 관련된 것들도 많고,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무척이나 활성화가 된, 즉 코로나가 활성화시켜준,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강좌들도 많습니다. 일단 강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강의 중에서 이렇게 형식을 바꿔서 운영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겠죠. 어떤 강의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만일에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지금까지 진행했던 강의를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 강의 내용을 수정하고 변형을 하거나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적절한 강의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직접 얼굴을 맞대지 않고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사회가 될 것이고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일원으로 살아야 할 테니까 어떻게든 인터스텔라의 명대사처럼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잠이었습니다.